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저희 엄마 요실금을 앓고 계세요. 10만 원이요? 며칠 전 엄마랑 마트에 갔다가 동네 아줌마들 만나서 같이 냉면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생긴 것만큼이나 말을 참 웃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그 아줌마 얘기 생긴 것만큼 어떻게 생긴 것만큼 생긴 것만큼 말을 웃기게 했대요. 완전 웃기게 생긴 거지. 저희 엄마 그 아줌마 얘기 듣고 혼자 낄낄 웃으시다가 어머 질리셨구나. 결국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렇게 써 있어. 결국 질질 싸게 되셨어. 아니 지 아이 엄마한테 엄마한테 어떡해요. 야 이 사람 많이 웃기셨나 보네. 많이 웃기셨나 봐. 그 순간 이거는 그냥 소변을 보시는 상황이잖아요. 그 순간 우리가 주문한 냉면도 나왔습니다. 냉면이 나왔어. 냉면 육수만큼이나 진한 향이 올라와 저는 입맛도 없더군요. 아유 참 계속 읽어야 되나. 그 와중에 저희 엄마 젖은 바지 말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냉면을 먹으면서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며 먹는 겁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줌마는 아잉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물으셨고 엄마는 아 이거 이렇게 먹으면 살이 덜 찐대 그랬더니 갑자기 아줌마도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면서 냉면을 먹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의심 안사기 너도 해 얼른. 그래서 저희 셋은 냉면 가게 안에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날이 덥고 하니 선풍기를 틀어놓고 집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전생체험 동영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동영상을 틀고 침대에 누웠어요. 따라해봤구나. 전생체험을 한번 해보려고요. 동영상 속 남자가 말했어요. 자 당신은 이제 안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상상했지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며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럼 서서히 당신은 전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진짜 온몸이 무거워지면서 뭔가 알 수 없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뭐가 보이나요? 저는 일단 제 발을 봤어요. 그런데 발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더 다급하게 몸을 살펴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입고 있질 않았어요. 느낌이 뭐랄까 되게 자유로웠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지만 평안하고 시원한 느낌이랄까? 살색의 고유한 자유로움? 그제야 저는 제가 누군지 깨달았어요. 저는 산삼이었어요. 이분 지금 큰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도라지일 수도 있고 더덕일 수도 있어요. 네? 자기는 산삼이라고 그래. 생각하는 거야. 저는 전생에 깊은 산속에 고고하고 고독한 산삼이었던 거예요. 그때 다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가장 기쁠 때는 언제였나요? 그래서 저는 다시 무언가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아주 기쁜 마음과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꽃을 피웠던 거예요. 그렇게 황홀한 기분에 제가 피운 꽃을 느끼고 있는데 또다시 그 남자의 말이 들렸어요. 이번에는 가장 슬플 때는 언제였나요? 또다시 상황이 바뀐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엔 뭔가 허전하고 머리가 아팠어요. 웅웅거리면서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떤 놈이 날 뽑고 있구나. 두드럼 때문에 내가 뽑히고 있구나. 아직도 그 남자가 나를 끄집어내는 것이 선명하네요. 이로써 저의 전생 체험은 끝이 났지만 그 후로 왠지 홍삼의 키스는 못 먹겠어요. 꼭 저 같아서요. 익명으로 여자분이 보내셨어요. 조회수는 407건. 엄청 우와. 추천수는 6건입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22살 꽃다운 처녀예요. 제가 수면 마취로 쌍수를 했을 때 얘기예요. 아 쌍수. 난 이건 줄 알았네. 이건 줄 눈에 밑그림을 다 그리고 수면 마취를 한다고 간호사 언니가 링거를 들고 왔어요. 그걸 보며 제가 걱정을 담아서 물었죠. 저 오늘 잠 많이 자고 왔는데 잠들 수 있을까? 잠들었어요. 잠들 수 있을까? 바로 잠들었어요. 한참 꿈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복구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검정색이었어.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저 멀리 빨간 코트를 입은 꼬마가 서 있더군요. 어릴 때 제가 좋아하던 코트인 걸 봐서 그 꼬마가 저 같았어요. 허겁지겁 꼬마를 따라가는데 꼬마가 황금색 건물에 황금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내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내 욕망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 마취가 깼어요. 입이 열리고 생각했던 게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여기 내 내면 세계다! 그 사람 간호사 언니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야? 여자 뭐야? 얼굴에 점을 빼야 돼서 수면 마취 링거를 세게 한 방 더 맞았어요. 난 내면 세계! 내면 세계로 다시 돌아가서 허우적거리다가 본수술을 시작해야 해서 간호사 언니가 제 얼굴을 차가운 스킨으로 닦아주며 저를 깨웠죠. 저는 비몽사몽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잠시 의자에 앉아 점심 얘기를 하시더군요. 김 간호사, 이게 뭐 먹을래? 짜장면? 오므라이스? 전 대답했어요. 환자가 왜 대답하는 거야? 오므라이스! 의사 선생님은 당황하신 듯 하더니 재차 김 간호사한테 물으셨어요. 김 간호사, 뭐 먹을래? 전 또 대답했어요. 나는 오므라이스! 김 간호사 언니는 고개를 못 들고 웃기 시작했어요. 아, 김 간호... 오므라이스! 나는 오므라이스! 갑자기 억울하고 서러워지기 시작하더군요. 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물어보냐고요. 나도 배가 고픈데 오므라이스!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죠. 머릿속으로 나는 왜 이런 거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계속 오므라이스를 부르짖었고 결국 의사 선생님이 배달 유리책을 덮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오므라이스를 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난 후에 울음을 그쳤어요. 울었어 또? 울음을 그치면서도 입은 멋대로 움직였어요. 울면 쌍꺼풀이 이상하게 되겠죠? 저 간호사 언니처럼 말이죠. 내가 지금 뭐라 그런 거지? 그리고 절대 말하면 안 됐던 마지막 한마디. 의사 선생님, 코 수술 너무 티나요. 그리고 코 속에 코딱지 있어요. 더러워. 의사 선생님은 화가 나셨는지 묵묵히 제 눈에 작업을 하셨고 작업. 전 불안에 떨며 수술을 받아야 했어. 다행히 성형수술은 정말 잘 됐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를 정도예요. 새 인생을 살고 있죠.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 오므라이스 잘 먹으세요. 마취가 잘 안 되시는 분이네. 그러니까요. 오라버니가 미국 유학을 가셨을 때입니다. 작은 아파트를 구해 조용히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위층에서 파티를 하는지 쿵쾅대는 발소리와 시끄러운 음악 소리.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한마디 해줘야겠다 싶어서 위층으로 올라갔죠. 근데 막상 초인종을 누르려고 보니 영어로 뭐라고 따져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래요. 우리말로 하면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몇 시인데 이렇게 떠들어요 시끄럽게. 머릿속으로 문장을 정리하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키가 2미터는 훌쩍 넘어 보이는 거대한 체구의 흑인 남성분이 What'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그래도 나가서 기선제압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큰 소리로 What time is it now? 기선제압이 완전히 됐어요. 지금 몇 시야? 이거 아니에요. 흑인 남은 손목시계를 흘겨보더니 It is 3 o'clock! It is 3 o'clock! 순간 말문이 막히고 아버지는 Thank you! 정확한 대화를 구사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집에 내려와서 영어 공부를 했대요.
아주 큰 실례를 했네요. 어. 새벽 3시에 위에 올라왔고 What time is it now? 3 o'clock! Thank you! 이게 무슨 짓이야? 아, 여기는 얼마나 이 사람 어이없이 생각하겠어요. 새벽에 와서 시간 물어보고 가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냐? 감사합니다. 잘생기고 착하고 매너 좋은 제 남친에겐 살짝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릴 때 책을 안 읽어서 상식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 하루에 하나씩은 어록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젠 노트를 만들어 명언집을 기록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엊그제는 영화 검정옷 사내들 맨 인 블랙이겠죠? 예, 이걸 봤는데 영화관을 나오면서 그러더군요. 아, 정말 여분이 많이 남는 영화였어. 여운인데요, 그죠? 네. 여분이 많이 남아요. 참 깝깝한 사람이네요. 진정한 여운을 남기는 한마디였어요. 어제는 시험 공부를 하다 말고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에이 누나, 혹자가 누구야? 혹자. 혹자는 혹자가 누구? 혹자가 누구야? 혹자. 글쎄 누굴까요? 어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죠? 네. 오늘은 엄마가 만들어주신 머루즙을 같이 마시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너 머루 뭔지 알지? 어 당연하지. 먹갈 때 쓰는 거 아니야? 머루가요? 머루를. 벼루를. 순간 벼루즙을 마시는 기분이었어요. 먹하고 벼루를 합친 거예요. 머루. 이토록 백치미가 흘러넘치는 사랑스러운 제 남친의 어록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사건은 회초 먹던 날의 일이었어요. 자기야 회 사왔다. 와 뭐 사왔는데? 광어. 아 진짜 뭐야 나 활어 좋아하는데 활어 사오지. 아 여기서도 웃지 못하시는 분이 있네요. 오호 이거 봐라. 대박이 안 터지는 사람들은 뭐죠? 이 아이 평생 제가 걷어주려고요. 걷어주려고요. 아... 대단한 어록이 많네요.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그녀와 전 모태솔로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로 못생겼다고 갈구기도 하지만 여자분인가 보네. 서로 못생긴 만큼 의지를 하는 사이이기도 하죠. 참고로 전 남자입니다. 남자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할 일 없는 거 아니까는 빨리 나온나? 내랑 삼겹살에 소주 한 병 가자. 대충 추리닝 위에 점퍼 걸쳐 입고 나가보니까 그녀는 이미 조금 취해 있는 상태였어요. 취했으니 더욱 못나 보였지만 그녀의 돈을 쓸 생각을 하니 신세경 같아 보였습니다. 한참 삼겹살과 소주를 깨작깨작 먹던 그녀가 스피커 조절 안 된 큰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키스 해본 적 있나? 순간 맛있던 소주를 뿜으며 푸아! 가시나 못하는 소리가 없노? 야가 큰일 날 소리하네. 다 큰 여자가 어디서 함부로 키스 얘기를 하노? 제가 정색을 하니까 그녀 눈을 가늘게 뜨고 보며 네 키스 해본 적 없나? 아이고 부끄러워라. 나이 살 처먹고 아직도 안 해봤나 키스를? 저는 부정할 수가 없었지만 질 수 없어 되받아쳤어요. 그러면 니는 해봤나? 그녀가 잠시 움찔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게 말했죠. 내는 하면 억수는 잘하는데 전염병이 걸릴까봐 일부러 안 하는 게라. 순간 그럴싸한데? 라고 생각해. 그럴싸한데? 그걸 뭘 또 그럴싸해. 저도 묻어가기로 했습니다. 내도 키스하자는 여자는 억수로 말하는데 내가 심정이 별로 안 좋았어. 안 한다 이게 심정이 안 좋아갖고. 그녀랑 저는 그쯤에서 말이 없어지며 술만 들이켰어요. 결국 둘 다 만취가 되었죠. 저도 꼴의 남자라고 같은 동네 살던 아주 안전한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담벼락에 꼭 붙어있던 어느 남녀가 급히 화다닥 떨어지더군요. 그녀는 그 커플에게 좀비처럼 다가가서 중얼거렸어요. 했어. 친구는 미친 여자처럼 분노에 찬 목소리로 했네 했어. 커플남은 친구를 썩은 음식물 쓰레기 쳐다보는 듯하고 지 여친이랑 가버렸는데
그녀는 커플의 등 뒤에 대고 계속 외쳤습니다. 더럽다! 더러워! 니네 집에 가면 꼭 양치하래! 니네 분미 빙글린데! 그러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해보고 싶다! 들어봐도 내도 해보고 싶다! 키스 억수로 해보고 싶다! 왈칵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그 사람 왜 나와 눈물이? 둘이 껴안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병상련을 느꼈구나. 한참 울다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는데 영화처럼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사해볼까? 네, 네 심장 안 좋다며. 아니다 그 개뻥이다 그. 내 심장이 억수로 든든하다. 니랑 키스하자고 말하는 거 보면 모르겠나? 그녀는 여자처럼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키스 그 인터넷 네이놈 그 상식인에서 내가 찾아봤는데 내가 고개를 좌쪽으로 20도 정도를 이렇게 틀면은 네가 반대로 한 20도 틀면 그러면 된다더라. 같은 방향으로 틀어야지. 그녀가 고개를 과도하게 틀며 말했습니다. 몰라야 이렇게 틀고 이 정도 맞나?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면 되지 뭘 자꾸. 조금만 이쪽으로 아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간대. 참. 눈 감아라. 저는 눈을 감고 조심스레 마침내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갰고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막 머리에 종이 울리고 그러더나. 내는 좀 이상네. 종이 안 울리네. 이게 맞는데 상식인에서 이 정도 각도가 최고라 했는데. 그녀가 조심스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게 각도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네 왜 혀는 가만히 있노? 전 정색하며 물었죠. 혀가 왜? 혀가 웃자면 되는데. 휘몰아 쳐야지. 혀가 웃자면 되는데 이렇게 내밀면 되나? 저는 더운 여름날에 개처럼 혀를 내밀었고 그 순간 갑자기 그녀가 과격하게 제 머리를 한 손으로 볼링공처럼 잡고 아주 거칠게 그날 처음 우리는 제대로 된 키스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 머리에 종이 울렸고 중간에 눈을 떴다가 친구를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감았어요.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 사건이 있은 후 저희는 마치 취미처럼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만나가 키스 한번 할까? 그럴까? 결국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이쁘진 않지만 제게 사랑을 알려준 그녀 정말 사랑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양치는 좀 하고 키스를 했으면 하자는 거. 김민아 너 사랑한다. 아 웃긴다. 대하 드라마네요. 예. 들어봐도 키스 해보고 싶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영우 씨. 주의 39건 출산권입니다. 지루한 수업 뒤에 찾아온 달콤한 휴식 시간. 친구가 그 방귀가 마렵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가 마려워.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친구가 야 방구도 소리니까 음성 검색이 되겠지? 그러면서 저의 최신 핸드폰을 가져다가 친구 엉덩이에다 대고 오, 재밌다 이거. 대는 거예요. 아, 재밌다.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어요. 순간 핸드폰 액정에는 홍어. 오늘 너무 어울린다. 홍어라고 아니, 검색되었습니다. 냄새 검색 아니야? 냄새 검색? 아,
아, 정말 잘 어울리잖아요. 야, 잘 나가요. 웃긴다. 뽕 홍어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저를 비롯한 많은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그 친구에게 야 방구 좀 제때 제때 배출할 거 치지 마. 얼마나 뱃속에 사가 있으면 홍어라고 검색이 되냐. 그리고 타박을 놀렸습니다. 타박하고 놀렸어요. 그 친구 별명은 홍방 홍어방구의 준말이 되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음성 검색을 제안한 친구가 갑자기 아, 집에서 자기 방구를 음성 검색해 봤대요. 짧고 웃게 푹 꼈는데 음성 검색에 북 책이라고 나왔대요. 책 책 북 책. 어 있어 보인다. 맞네. 어 있어 보여. 아 홍어 방구와 책 방구가 있었군요. 맞네요. 야 아, 엄청 재밌네요. 이거는 방송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니 좀 뭐 이런 것도 다 다르겠죠. 빵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빵이 나오는 빵이 나오죠. 빵. 브레드 빵. 네, 네. 빵. 브레드. 아 북 웃긴다. 북. 아 홍어가 제일 웃긴다. 홍어. 제가 자주 가는 외국 사이트에 갔더니 한 외국인이 어메이징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올림픽 금메달 죄다 활질, 칼질, 멱살질, 총질로 따가요. 정말로 한국 사람들 대단하고 무섭습니다. 그러고 보니 맞는 말이더군요. 활질은 양궁, 칼질은 펜싱, 멱살질은 유도, 총질은 사격. 모두 금메달을 휩쓸었잖아요. 한참 이 글을 보고 웃겨서 웃고 있는데 바로 밑에 다른 외국인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우 방심하면 안 돼요. 아직 발길질이 남아 있어요. 아 태권도. 예. 발길질은 태권도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열심히 기량을 펼쳐주고 계신 우리 한국 선수들 비록 오심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남은 경기에서도 금빛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좀 무예에 강하군요. 2011년 1월 아시안컵 축구 한일전 때일입니다. 그날 저희 회사에서 MT를 갔어요. 직장 동료들과 다 같이 모여 중계를 보게 됐죠. 한일전을 한다는 소식에 펜션에서 차로 달려 30분 거리에 있는 슈퍼에서 술도 한 개짝 사오고 치킨과 통닭도 세팅했습니다. 정확한 세팅이네요. 치킨과 통닭은 다르거든요. 목욕 재개 후 경건한 마음으로 한방에 모여 TV를 틀었습니다. 선수 입장을 하고 있더군요. 그때 누군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야 각자 제비뽑기해서 선수 한 명씩 맡은 다음에 해설자가 자기가 맡은 선수 이름을 부르면 한 잔씩 마실 게임 어때? 야 미드필더 뽑으면 죽겠구나 그냥. 계속 혼자 드리블하고 가면 자 기성용 기성용 간다 기성용 자 제치고 기성용 계산 기성용 기성용 그러면 오야 TV를 만장일치로 막내인 제가 제비를 만들고 한 명씩 제비를 뽑아 선수를 맡았어요. 제비 뽑기로 했군요. 나는 여자분이세요. 난 이청용 선수네. 난 기성용이다. 각자 선수를 확인하는데 많이들 먹고 싶었나 봐요. 그 선수들 걸로. 예, 이제 제비 뽑기니까. 각자 선수를 확인하는데 한쪽에서 부장님이 울고 계시더군요. 난 박지성이다. 그날은 박지성 A매치 100회 출전이었거든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고 이청용 선수인 제가 한 잔 마시고 기성용 선수가 두 잔, 우리 늠름한 골키퍼 정성용 선수 두 잔,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다섯 잔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중계 아나운서는 경기가 루즈해질 때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박지성 선수 이름을 들먹이며 네 박지성 선수 오늘 A매치 100회 출전이죠. 네 우리 박지성 선수 늠름합니다. 우리 박지성 선수 맨유에서 잘하고 있죠. 오늘에서 우리 박지성 선수 피파 센츄리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됐어요. 네 우리 박지성 선수 한국 선수로는 8번째로 이름을 올리는 건데요. 네 박지성 선수 2000년도 아시안컵에서 라오스와 경기를 할 때 처음 A매치 출전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박지성 선수 아주 옛되고 여린 이미지의 박지성 선수였는데 말이죠. 부장님 돌아가셨겠네. 우리 부장 박지성 선수 할 때마다 부장님은 한 잔씩 들이키셨어요. 점점 부장님은 떡이 돼갔어요. 그때 드디어 일본의 골문이 터졌습니다. 중계석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네, 박지성 선수가 재치 있게 이끌어낸 페널티킥 우리 기성윤 선수가 받았습니다. 네, 기성윤 갑니다. 젊지만 아주 슛을 날카롭게 하는 우리 기성윤 선수. 네, 기성윤 슛거리. 네, 우리 기성윤 선수죠. 전반 22분 우리 기성윤 선수가 박지성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박지성 기성윤 두 선수 기성윤 박지성 두 선수가 얼싸안고 환호하고 있었어요. 주거니 바꾸니 전반이 끝나고 그 축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상거지 취객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쪽 박지성 선수와 기성용 선수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우리 그만할까요? 부장님이 그만하기 뭘 그만해. 이길 수 있다면 100잔을 마시면 돼. 박지성 선수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기성용 선수가 이상을 보였어요. 그리고 기성용 언니는 화장실에서 계속 토를 했습니다. 이청용 선수인 전 기성용 언니의 등을 두드려줬어요. 기성용 선수를 쉬게 하고 응원을 하던 방으로 돌아왔더니 TV는 꺼져 있고 술상은 엎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중 가장 멀쩡한 과장님이 술상을 치우시며 말씀하셨어요. 박지성이 토할 것 같다고 나가다가 엎었다야. 결국 그날에 경기 결과도 다 지켜보지 못한 채 경기도 한 펜션의 국가대표들은 떡실신 해버렸습니다. 재밌다. 아유 재밌네요. 재밌네요. 송지영 씨입니다. 저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남자입니다. 알았어요. 대학 시절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놀러 갔어요. 더위를 식힐 겸 시내 가서 쭈쭈바. 아 쭈쭈바. 더위에 쭈쭈바 하나면 10분이 가죠. 쭈쭈바. 그러면 걸어오는데 횡단보도에서 쿵 빡!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를 받고 쓰러지셨어요. 어이구. 얼른 달려가 보니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나 죽네 어리야. 할아버지께서 허리를 부여잡고 누워 계셨어요. 저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일단 환자를 진정시켰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간호사입니다. 그대로 계세요. 척추를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차에서 얼굴이 사색이 된 아주머니가 내려서 어떻게 안절부절 하셨고 아 어디로 아 죽겠네 나 어디로 할아버지는 괴로운지 몸을 뒤집으려 하셨고 전 다급히 가만히 계셔야 돼요 할아버지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질 수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하고 할아버지를 똑바로 눕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아파 나 좀 뒤집어줘 나 뒤집어줘 할아버지 지금 쇼크 상태인데 안돼 뒤집으면 큰일 나요. 괜찮아 학생 갈 길 가 난 괜찮아 어디로 하지만 저는 간호사의 본분을 잊을 수 없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구급차 올 때까지 응급 처치를 해드릴게요. 아니요, 나 일어설 수 있어. 그냥 가. 아줌마도 자전거 수리비나 좀 주고 그냥 가. 할아버지는 미안하시니 자꾸 일어서려고 하셨고 저는 할아버지를 말렸어요. 이러다가 평생 허리를 못 펼 수도 있다니까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가 인마 괜찮다 대가 그라. 아, 나 저 괜찮다 대가 그라. 가. 아, 제가 간호사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통으로 외쳤어요. 다 죽어 다 죽는다고 이 땅바닥에 뜨거 뛰어 죽겠어 이 썩을놈아 나 일어나야 돼 등이 뜨거 죽겠어 왜 못 일어나게 어 다 죽어 나 네가 뭐 가르쳐야 임마 등을 못 펴고 없어 네가 누워봐 임마 뜨거워갖고 임마 아 나 뒤지건데 짜 짜증나게 할아버지는 미간을 찡그리고 옷을 털며 일어났어요. 아주머니께서 사고 처리를 하려고 하자 자전거를 이렇게 세우더니 됐어 좋은 사람 만나줘. 아, 등 뜨거 죽겠네 진짜 그냥. 그리고는 제게 말했어요. 야 임마 네가 간호사면 내가 의사다 임마 가 임마 이 땅바닥이나 뜨거운 거 확인하고 다녀 임마. 그렇게 무사히 자전거를 타고 사라지셨어요. 역시 저희 탁월한 응급처치 덕분일까 아닌가 생각합니다. 친구 A양과 B양은 밝히는 여자예요. 시원시원하다. 둘은 원룸에서 함께 자취생활을 했죠. 성격, 외모, 취향 모든 게 정반대인 그녀들은 단 하나 둘 다 매우 밝힌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공통점이에요. 밤마다 함께 동영상을 보며 우정을 쌓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A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야 우리 암호 하나 정하자. 앞으로 내가 당근이라고 하면 동영상인 건 줄 알아. 그날부터 그녀들은 자취방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자유롭게 동영상 얘기를 꺼냈어요. 커피숍에서도 아, 우리 오늘은 일본 당근 먹을까? 아, 좀 질리는데 오늘은 그냥 우리나라 당근 먹자.
미치겠다. 이렇듯 시도 때도 없이 미치겠지. 이렇듯 시도 때도 없이 이름까지 밝혔네. 신미정이라고. 예, 신미정 씨. 나 미치겠다. 이름까지 씨, 약간 밥 식당 이름인데요. 신미정 씨. 이름까지 밝혔어. 당근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시생이었던 A양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시생. B,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B양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 지금 어디야? 지금 회사지? 그래? 그럼 당근 좀 구워와. A양이 단호하게 요구하자 B양은 황당해하며 대답했죠. 야, 미친 거 아니야? 회사에서 어떻게 당근을 구워? 집에 컴퓨터가 고장났어. 인터넷이 안 돼. 당근 좀 구워와. 아, 그래도 안 돼. 당근 급다 들키면 어떡해. 안 들켜. 당근 구워와. A형과 B형은 전화로 계속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녀들의 실랑이는 결국 B형이 퇴근하면서 DVD 대여점에서 당근을 빌려오기로 하고 일단락이 됐죠. 전화를 끊고 진정한 B형은 순간 건너편에 있는 유대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유대리는 다 알겠다는 미소를 지으며 거기는 당근인가 봐요. 우리는 피카츄인데. 야, 오늘 피카츄 보고 갈래? 그날 이후 삐양과 유대리는 당근과 피카츄를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 쿨하다. 쿨한 사이네. 자, 황양필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 여름 주변에서 고3은 수능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소문이 들려서 큰맘 먹고 독서실을 등록하게 되었어요. 독서실은 매우 조용한 곳이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은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 나는 고민을 하며 보냈어요. 이상한 사람이다. 독서실 안은 너무 답답해서 독서실 올라가는 계단에서 주로 고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10시경 늘 그랬듯이 계단에 쭈그려 앉아 이곳은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 에 대해 고민하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맞은편 건물의 어두컴컴한 창가에 서 있는 정체물을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응시하는 듯 하더니 이내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음 날 저녁 이번엔 또 다른 남자가 같은 창가에서 저를 응시하고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곧 사라졌어요. 왠지 오싹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창가에 남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나 가끔씩 보일 듯 말 듯한 웃음을 보이고는 사라져 저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고 있어요.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저는 용기 내어 의문의 남자들이 출몰하던 건물 창가에 이 제목이 남양특집 창가의 시선이에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건물의 창가에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남자들이 나타났던 곳은 3층 창가. 한층 한층 올라갈수록 두려움은 커져만 갔어요. 쿵쾅거리는 가슴을 가라앉히며 친구와 함께 창문이 위치한 방향을 향하는 순간 부서질 듯 오래된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에는 붉은 글씨로 화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던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순간 우와! 제가 본 그 창문이 그곳에 있었어요. 남자 소변기 바로 위에요. 그렇습니다. 수없이 보았던 무표정한 얼굴과 보일 듯 말 듯한 미소. 남자는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소변기에 섰을 때 얼굴의 위치가 정확히 창밖을 향하게 됐던 거죠. 그 뒤로 독서실 계단 창가에 왠지 민망해진 저는 독서실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지만 이듬해 재수를 했어요. 재미난 친구네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